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여성의 경기장 출입을 금지하는 이란에서 축구 경기장에 입장하려다 체포된 이란 여성이 재판을 앞두고 분신해 사망했습니다. 30세 여성 사하르 호다야리는 지난 3월 이란 프로축구 경기장에 입장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다야리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된단 말을 듣고 법원 밖에서 분신해 숨졌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로자의 주당 기본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이는 문제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 근로시간 단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산업협회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노동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마을에서 미국인 천주교 신부가 10년 이상 아동 수십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루스 투즌 마을에서 40년간 성직자로 있었던 피우스 핸드릭스 신부는 최근 아동 성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을에서 7살 소년을 포함해 20명가량이 핸드릭스 신부에게 성적으로 학대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핸드릭스 신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1,500명이라고 프랑스 보건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지난 6월 말 첫 폭염 당시 567명, 두 번째 폭염 땐 868명 등 올여름 두 차례 폭염으로 총 1,43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